오하하! 오하! 이건 뭐야? 야,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어디부터 읽으면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 제가 읽나요? 네네네. 본인이 쓰셨잖아요. 아니요. 네. 스트릿 댄스 드론을 보셨나요? 춤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개성 넘치고 흥나고 재미있는 스트릿 댄스, 온갖 끼, 자유로움, 예술적 감각들을 자신만의 춤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소개드립니다. 홍익대학교를 대표하는 유일무이 스트릿 댄스 중앙동아리 스플로입니다. 좋았어요. 본인이 쓴 멘트인데 좀 버벅거리시네요. 네, 굉장히 고민해서 쓴 거라 약간 긴장해서 얘기하는데 네. 네, 굉장히 좋은 멘트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치 플로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뜻이죠? 비치 플로우. 이게 플로우가 무슨 뜻이죠? 흐름? 흐름이죠. 네네. 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요? 네. 우리가 아는 그 8비트, 4비트? 그 약간 비트가 있죠. 예예예. 예, 예. 비트의 흐름. 비트인데요? 비트 플로우 하면 좀 약간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Z를 하나 약간 Z 점수 같이 넣어서 이제 비치 플로우. 비치 플로우. 이거 사실인가요? 아, 네, 사실이에요. 발음을 좀 더 약간 힙하게 가기 위해서. 비치 플로우 어떤 동아리죠? 방금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릿 댄스를 하는 동아리인데요. 네네. 대학교 OT 공연들도 다니고 네. 그리고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동아리만이 정기 발표회도 하는 이제 동아리인데 공연 말고도 이제 스트릿 댄스만이 문화인 약간 배틀이나 뭐 사이퍼 외적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오셨는데 이 머리는 무슨 펌이죠? 이거는 이제 락 펌이라고. 락 펌이요? 네네네. 어디 있는 펌이에요 그게? 제 그 마음속에 있는 펌. 아. 자자자 자, 네네 괜찮아요. 굉장히 네네네 편집점을 잘 잡아주시고 계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연 어떤 공연 준비하셨죠? 저희 네. 첫 번째 공연 이제 네. 곡 이름은 이제 하우스 룰즈의 하우스라는 곡 이름, 제목이에요. 네. 스트릿 댄스에는 장르가 되게 다양한데 네. 보통 공연을 할 때는 그 장르마다의 공연을 해요. 네네. 이제 저희는 저희 동아리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장르를 섞기 위해서 6개의 장르의 친구들이 모여서 네. 올 장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올 장르.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치 플로우의 첫 번째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네네. 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예.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 본인이 생각해도 마음에 들어요? 네네 괜찮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이런 인터뷰는 또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어 다들 좀 아쉽다 이런 말들 하셨는데 네 어 본인은 만족한다. 약간 100% 만족은 아니지만 네네네. 네, 보통 공연이 다 저희 100%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요 이게 탁탁 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저기 불안할 때마다 자꾸 탁탁 치시는데 네네네. 그렇게 막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어 비치 플로우 요즘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네. 올해는 활동을 이제 오프라인 활동은 못했어요. 활동 계획만 있고 네. 직접 활동을 하지는 못한 상태고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신입분들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신입분들께 이제 배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저희가 직접 영상을 집에서 찍어서 아~ 그걸 보여드리고 집에서 그 직접 연습하신 걸 이제 또 영상 피드백을 막 받으면 저희가 또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피드백을 또 계속 온라인으로만 해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온라인 강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온라인 과외 같은. 수강생이 좀 있으세요, 우리 회장님은? 어? 왜요? 회장님인데 비치플로우 회장인데 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춤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다소곳해지셨죠? 아 네 어 좀 쑥스러우신가 봐. 어 또 아, 멘트가 네, 뚝뚝 끊겼어요. 약간 그래요. 아 이거 방금 박수 치려고 그랬죠? 네 치려다가 멎었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신입분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죠. 아 신입분들이요? 네. 예 예. 어 19기 우리 신입 뽀짝이 여러분들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러함에도 끝까지 남아있어줘서 고맙고 얼른 상황이 진정돼서 같이 활동 재밌고 힘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 모든 선배들이 바라고 있어요. 다음에 봐요. 꼭 봐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치플로 네. 마지막 공연 어떤 공연 준비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릿 댄스의 문화 중에 하나인 사이퍼를 공연으로 보여드리려고 사이퍼. 하는데요. 네. 이제 사이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춤은 저희가 직접 안무를 짜놓은 걸 추는 공연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장르 안에서 이제 춤을 프리스타일로 갑자기 나온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추는 그런 문화를 사이퍼라고 해요. 그냥 즉흥 댄스네요. 즉흥 댄스죠. 아, 전혀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네,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치플로의 마지막 공연 사이퍼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스트릿 댄스 동아리 비치플로이 사이퍼 시작됩니다. 드롭 더 어 좋아요. 첫 번째 곡 하우스 곡입니다. 어 리듬을 타는 모습 어 좋아요. 오 비트가 좀 빨라졌어요. 이야 약간 택경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오 좋아요. 야. 자 이제 또 다음 비트 한번. 자 이번에 락킹입니다. 아 우리 회장님께서. 야. 내가 바로 비치플로의 회장이다. 야 회장의 진면목을 보여줄까요? 야. 오 좋아요. 오 지목을. 야 지목을. 야 내가 짱이다 이런 말이죠. 어 리듬을 어 달라요 달라요. 어 신났어 신났어. 야 물 만난 물고기예요. 야 춤을 그동안 너무 못 췄나봐요. 하늘 다 불어버리고 있어. 여기서 다 불어버리겠다. 야하 야 너무나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어서 아, 와킹의 무대 야하 어 너무 좋은데요. 아하 어 뭐죠 뭐죠. 오호호! 오호! 이건 뭐야? 우후! 야, 와킹이 이런 장르였군요. 와! 오호!
춤을 한 그동안 춤을 너무 추고 싶었나 봐. 난리가 났어. 와. 야! 워킹! 와, 저 오늘부터 워킹 하겠어요. 자, 또 다음 비트. 어떤 비트죠? 아, 이번에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루브가 오. 야하! 야, 이게 야, 약간 하우스로 약간 밀당하는 그런 게 있네요. 언제 딱 터질지 모르네. 그죠? 이번에는 아, 이거 파핀인가? 야, 내가 바로 댄싱 머신 파핀이다. 오, 박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야. 오, 야. 오, 괜찮은 거야? 오, 야. 오, 야. 야. 오, 야, 이분. 오호. 야. 로보캅이에요? 야. 오, 표정 보세요. 야. 와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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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개 멋있어. 오, 너무 개 멋있어요. 이번에 크럼프. 크럼프. I'm killing niggas, I swear. 어, 자, 뭐를 맞추고 있는데요? This is the end of your life, the end of your life. 오호호호호! You thinking it's all good? 오호호호! 괴물. 오, 가슴이 몇 개예요 대체? 야, 가슴이 막 8개인가 봐. 계속 튕겨 봐. Doing this wrong, it's me. You thinking it's all good? 야, 야, 너무 멋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야, 아직 흥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맞아. 아, 다들 신이 나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아.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 그럼 인터뷰로 그만할까요? 진행하도록 하죠. 저희가 방구석 축제입니다. 네네, 맞아요. 아, 이게 또 홍익대 축제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축제를 네. 기획하게 됐는데 원래 홍익대 축제는 어떤가요? 원래 홍익대 축제는 이제 비치플로우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네. 저희가 3일 내내 이제 야외에서 공연도 하고 배틀도 하고 약간 저희끼리 사이퍼도 해서 네. 약간 3일 내내 완전 흥이 차있는 느낌이에요. 1년 연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산돼서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있어요. 홍익대 축제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학교 축제는 이게 짱이다 뭐 이런 거. 우리 학교 축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좋아요. 혹시 팀원 여러분들 중에 SOS 청할 분 없나요? SOS? 예예. 예. 어떤 분이죠? 아, 우리 와킹. 네, 대선배님. 아, 대선배님. 아, 우리 와킹.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회장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지. 예, 아니 옆에서 계세요. 저 혹시 약주하고 오신 거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중앙 스트릿댄스 동아리 비츠플로우 18년도 회장 맡았던 정수현입니다. 아, 홍익대학교 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솔직히 대학 축제, 재밌는 대학 제일 가보고 싶은 축제 꼽으라면 홍익대가 1위에 들지 않나. 그만큼 아까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도 진짜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네. 축제 분위기에서 연예인 라인업도 대단하죠. 그쵸 그쵸. 싸이, 뭐 레드벨벳, 휴가, 마마무 막 이런 거. 잔나비도. 아, 머리가 잔나비? 아, 이게 잔나비 펌이군요. 오, 뭐가 또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홍대 하면은 약간 미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약간 좀 미대생들의 작품 볼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팔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현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S 고맙습니다. 예예. 예. 자, 회장님. 네. 어떻게 뭐 인터뷰가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아, 노력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아, 정말요? 예예. 예. 아, 끝났어요? 네네네. 너무 너무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시마이요?
너무너무 알차고 재밌는 심화일을 하자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그 댄스씬 내에서도 이제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무산돼 있는 상태라 네. 되게 상심이 많이 컸었어요. 네. 다들 이제 행사에 목마르고 이제 춤에 굶주려 있었는데 네. 이런 행사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다 같이 오랜만에 공연도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오랜만에 사이퍼도 되게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오랜만에 활동다운 동아리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고맙고 재밌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비치플로우 홍보할 네. 수 있는 시간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요? 네. 댄스 동아리니까 뭐 아니 네. 댄스를 살짝 5초만 싹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추실까요? 저요? 스트릿 댄스의 성지 비치플로우로 놀러오세요.